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만 55세에서 59세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어제 저녁 재개된 가운데 3시간 만에 약 40만 명이 예약한 걸로 집계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접속자 다수가 일시에 접속해서 초반 2시간가량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는데요. 네. 55세에서 59세 대상 추가 사전 예약은 예정대로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 계속됩니다. 네, 특정 시간대에는 접속자가 일시 집중되면서 접속 지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조정된 예약 접종 일정표를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순조롭게 접종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닝와이드 뉴스 시작합니다. 어제부터 충북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적 모임이 4명까지만 허용되는 조치가 다시 시행되고 밤 12시 이후엔 영업도 제한되자 자영업자들의 허탈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장사를 준비하는 고깃집에 적막감이 감돕니다.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돼 작은 회식이나 모임을 갖는 손님이 늘며 활기를 찾는 듯했지만 불과 13일 만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다시 시행되자 한숨만 나옵니다. 한 대여섯 사람 같이 단체 손님 좀 오고 그러는데 이래 탁 갑자기 또 뭐야 하고 나면은 뚝 끊겨요. 죽을 맛이에요 지금. 사람이 먹고는 살아야지. 인원 제한 강화에 밤 12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까지 겹친 해장국집도 울상입니다. 업종 특성상 24시간 영업할 수밖에 없는데 밤 12시 이후에는 오직 포장과 배달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어 걱정이 태산입니다. 1차, 2차 갔다가 막차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막차로 술 한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 자체가 막혀버리니까 오로지 이제 배달 네, 의지를 해야 되니까 그게 타격이. 밤 12시 이후 영업이 금지되는 유흥시설과 노래방의 사정도 심각합니다. 특히 지난달 일부 노래방 종사자들을 매개로 한 집단 감염 여파로 청주의 노래방들은 2주간 집합 금지가 내려져 타격이 컸는데 이번 조치는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2주 동안에 집합 제한을 한 게 있어요. 지자체에서. 근데 그것도 아직 아무 혜택도 없이 이렇게 넘어가고 이번에도 또 이렇게 하니까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아예 문 닫고 하는 게 낫지. 그냥 팬이 상태예요 그냥.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급증하는 수도권과 대전, 충남 등 인접 지역으로부터의 풍선 효과를 차단하는 선제적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방역 조치의 효과에 대한 의문은 커지고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많이 나오는지 뭐 어디서 나오는지 이런 거를 공평하게 해서 조금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음식점, 이런 식당, 카페 이게 좀 불만인 거죠. 코로나 재확산을 특정 업종 탓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왜 우리만 끝도 없이 피해를 감수해야만 하느냐는 게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입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오늘 극단적 선택을 예고한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이 충주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시장실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이 실신하고 끌려나가는 등 극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지만 충주시는 행정대집행을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주시청 3층 입구. 시장실에 진입하려는 라이트월드 투자자들과 경찰, 공무원들이 한데 뒤엉켜 몸싸움을 벌입니다. 투자자들은 조기령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거친 욕설과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일부 과격한 투자자들은 경찰에 의해 끌려나옵니다. 거친 몸싸움에 부상자도 속출했습니다. 119 구조대원까지 출동해 실신한 투자자들을 싣고 나옵니다. 충주시의 라이트월드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시행된 지 20일째. 펜스와 일부 시설물들이 강제 철거됐습니다. 충주시청과 라이트월드를 오가며 농성을 벌여온 투자자와 상인들은 급기야 충주시의 포괄적인 강제 행정대집행에 대항해 15일 오후 2시 충주시청 옥상에서 집단 투신을 결심하고 10명의 투신조를 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충주시는 다음 달 말까지 행정대집행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극단적 선택 예고 시한이 바로 오늘로 다가온 가운데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농성은 더욱 극렬해지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정 의원은 마지막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밝혔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검찰이 정정순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6가지입니다.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로부터 2천만 원을 수수한 점, 또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했고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3만 천여 명의 명단을 유출한 점 등입니다. 하지만 정 의원 측은 이들 공소사실 모두가 정 의원을 고발한 선거 당시 회계 책임자 A씨와 당시 홍보위원장 B씨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더해 이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특히 A씨의 경우 정 의원의 당선 무효를 위해 본인에게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요구하는 등 의도성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 검찰의 수사 방식도 지적했습니다. A씨와 B씨의 추가 자수서 등이 수사보고서에 누락된 건 절차상 명백한 하자이며 고발인들이 휴대전화에 담긴 녹취록 등을 삭제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번 사건은 공정선거를 명백히 침해했고 정 의원은 수사 단계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내부 고발자들을 압박하는 등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직선거법 등의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2,780만 원을, 자원봉사센터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그동안 재판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어찌됐든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재판부 결정에 따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정 의원의 의원직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1심 선고는 다음 달 20일 열립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막중한 영향력을 행사할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 선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합의 추대라는 관례를 깨고 경선이 치러질지 관심사입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오는 23일까지 새 도당위원장을 뽑기로 하고 선출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1년 임기에 불과하지만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이끌 막중한 책임과 권한이 주어지는 만큼 열기가 뜨겁습니다. 이종배 의원과 정우택 전 의원이 출마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간 침묵해온 이종배 의원은 얼마 전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도당위원장 도전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충주 3선인 이종배 의원은 최근까지 정책위 의장을 지낸 데다 현역 의원 신분인 만큼 도당위원장 역할의 적임자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우택 전 의원은 해수부 장관과 충북도지사, 사선의원의 원내대표까지 화려한 이력과 풍부한 선거 경험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양측은 벌써부터 신경전 양상입니다. 최근 국민의힘 청주시 의원들이 정 전 의원을 지지하는 연판장을 돌리자 같은 당 충주시 의원들이 도당을 찾아 정 전 의원 추대 움직임에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부에선 이 같은 도당위원장 도전 움직임이 내년 지사 출마를 겨냥해 당내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포석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거물급 양자대결 구도 속에 박한석 도당 수석대변인이 세대교체를 기치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박한석 수석대변인은 만 49세로 30대인 이준석 당대표 선출과 맞물려 지역 정치권에 세대교체 바람을 일으킬지 주목됩니다. 기회가 된다면 변화와 혁신의 주인공이 되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 개인의 욕심을 버리고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 어떠한 역할이든 최선을 다해 뛸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도당위원장 후보 등록은 이번 주 금요일 단 하루로 물밑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5년 만에 경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먼 마을, 이웃 마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청주와 생활권이 겹치는데 행정구역은 다른 세종시 조치원읍이 그렇습니다. 조치원이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면서 철도교통의 요충지란 명성을 되찾게 됐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과거 경부선 조치원역은 청주의 관문역 역할을 했습니다. 서울을 가든 부산을 가든 새마로를 타든 비둘기호를 타든 조치원역이 청주 사람들 여행의 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조치원까지 이거 뭐 그전에는 교통편에 앉아서 걸어가는 적이 많았어요. 거기까지.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뭐 완행열차 이런 거 타고 서울 가면 4시간도 걸리고. 뭐. 1905년 경부철도 개통과 함께 문을 연 조치원역은 1921년 청주, 1958년 제천 동양까지 이어지면서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맡습니다. 고속도로와 KTX 등 다양한 교통수단의 출현으로 과거의 영화만을 간직했던 조치원역이 충청권 철도의 중심으로 화려한 부활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청주공항과 정부 세종청사, 대전 반석을 잇는 중간역이 되고 신탄진과 서대전을 가는 충청권 광역철도의 출발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방광역경제권 내 거점을 연결하는 신규 광역철도를 건설하여 지방대도시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주민 이동 편의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9년 조치원의 첫 한자 세조에서 자간해 새 모양을 본떠 지어진 조치원 역사.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비상을 준비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KTX 오송역 개통으로 심적적으로 벌어졌던 조치원이 철도망 확충으로 다시 이웃마을로 다가설 수 있게 됐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